예, 어제 드디어 검찰이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기소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소다라고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 진행을 막기 위해서 최이배 의원을 강제로 가둬두었던 이 감금에 관련됐던 의원이 총 1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검찰은 5명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쇼파를 끌어서 문 앞에 놓고 그 쇼파를 치우지 못하도록 그 쇼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이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까지도 전부 다 영상에 남아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상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최이배 의원을 몸으로 막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까지 했고, 이 역시도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범행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의도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상규 위원장은 출석도, 경찰이나 검찰이 출석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다 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일장 연설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 기소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을 봐주기 위한 기소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